안녕하세요. 청담동에서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입니다. 오늘은 좋은 관상과 예쁜 얼굴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인터넷에 어느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그걸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보고자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을 주신 분이 질문 내용입니다. 고3 여학생인데요. 제 코가 보코라서 코 수술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엄마가 관상 보러 가서 제 코가 좋은 관상이라고 수술하면 안 좋다 그랬다고 계속 성형 수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코가 컴플렉스였고 예쁜 얼굴도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꼭코 수술을 하고 싶은데 어떡하죠? 제 보코가 좋은 관상인가요? 예쁜 얼굴과는 다른 건가요? 하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네, 여기 사진에 나온 바와 같이 이세 종류의 코 모양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모두 예쁜 얼굴입니다만은 맨 왼쪽에 있는 경우에는 좀 골질이 많고 육질이 부족한 절통비 스타일이겠고, 중간의 경우는 콧구멍이 이렇게 훤히 좀 보이기 때문에 좀 뭔가 좀 새나갈 듯한 코 모양이네요. 오른쪽의 경우는 코가 뭐 낮지도 않으면서 콧방울이라고 그러죠. 콧날개, 난데 정위가 이렇게 도톰하게 포근히 감싸져 있는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좋은 모양의 코관상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어느 역술인 분이 답변을 주셨는데요. 보코는 좋은 관상이므로 절대 성형수술하면 안 됩니다. 수술해서 코가 예쁘다는 건 결국 가난하게 살거나 힘든 과정으로 간다는 관상이기 때문입니다. 여자에게 코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고, 또 상대의 남편의 남편감을 보는 자리입니다. 코 수술에서 예쁜 코는 겉만 번지르르하니, 한 코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보코는 나중에 자신이 큰 일을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성형수술 중에서 코수술을 가장 꺼립니다. 코에 손대는 건 아주 흉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코 성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말씀을 답변으로 달아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답글이 또 달렸는데, 아주 예쁜 인형코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의 거기 답변이 달렸어요. 보코인데 서민 놀렸고, 인형코인데 부자 놀렸습니다. 뭐, 아이돌들을 보고도, 코 수술한 아이돌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코에 손대는 게 아주 흉하다는 말이 나오시는가요? 요즘 젊은 사람 중에 누가 관상을 그렇게 믿는다고 코수술에 예뻐진 사람은 장래의 남편이 다 바람둥이라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아주 당당하게 하시네요. 코가 좋으면 안 되는 일이 없다. 이걸 바로 허풍이라고 하죠. 자기 고집에 관상 생각에만 사로잡히지 마시고 세상을 넓은 시각으로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답변을 달아주셨네요. 물론 이분이 생각하시는 게 일리도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형코라는 게 어떤 콘가 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다 이렇네요. 그래서 코 수술을 해서 코를 이렇게 얄쌍하고 이렇게 뾰족하게 예. 만들어서 하면은 뭐 예쁘다고 생각을 하시는가 본데, 만약에 성형수술로 이렇게 뾰족하게 한다 그러면,
몇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마이클 잭슨처럼 부작용이 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예쁜 인형 얼굴이긴 합니다만, 관상학적으로 본다면 코어 관상은 그렇게 복스러운 관상은 아닐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실리콘이나 다른 물질로 성형 수술을 했을 때는 향후 부작용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코 관상을 보면서 어떤 모양을 좀 만들 것인가, 어떤 코 관상이 좋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그림에서 나오다시피 제가 이제 관상학을 공부한 입장에서 또한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왼쪽 코 모양의 같은 경우에는 콧대의 기운은 아주 좋습니다만, 콧대에 비해서 콧망울이라고 하였죠. 이 난데 정의의 기운이 좀 부족하고, 또 코에 비해서 입술의 기운이 좀 부족한 관상이 되겠습니다. 중간 그림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 골질과 육질의 비율은 뭐 50대 50으로 좋겠습니다만은, 이코 바닥 쪽이 꺼져 있어서 상대적으로 코가 좀 퍼져 보인다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오른쪽 코 같은 경우에는 코 높이의 발달이라든가 뭐코 길이 뭐 이런 것들은 다 좋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콧볼이 좀더 풍성하니 방방하면 좋은데, 콧볼, 여기 콧볼 부분은 여성에게 있어서 뭐 가슴이라든가 엉덩이라든가 이런 풍만함을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에 콧볼이 방방하면은 조금 더 부드러운 여성성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좋은 관상하고 예쁜 얼굴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인가가 저희 성형외과 전문의들의 가장 숙제가 되겠는데요. 역술인이 말씀해 주신 내용하고 거기에 댓글을 다신 10대 분이신 것 같은데, 그 10대 분의 생각하고는 서로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인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환갑잔치라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환갑잔치를 하지 않습니다만, 환갑잔치를 하는 이유는 환갑까지 살아있다고 한 거를 축하하기 위함인데, 제가 초등학교 시절 때만 해도 환갑까지 사시는 할아버님들이 좀 많지는 않으셨고,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거의 없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처럼 인형 코처럼 아주 코를 날렵하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콧볼은 나이가 들면서 계속 살이 빠지게 됩니다. 살이 빠지게 되는 것이 가슴이 살이 빠지고 엉덩이가 살이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노화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리콘으로 얄쌍하게 만들어 놨을 때는 뭐 20대까지는 뭐 그렇게 예쁜 코 모양을 유지할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4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7, 80대가 됐을 경우에는 너무너무 날카로운 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젊은 사람들은 좀더 어른이 되고 싶고, 또 나이 든 사람들은 좀더 젊은 관상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 역술인과 그 학생이 10대 학생의 의견이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 부분을 적절히 조화롭게 하는 것이 저희 관상 성형 전문가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젊은 사람들이 방방한 콧볼을 싫어하는가? 그리고 또 관상가들은 또 콧볼을 얄쌍하게 하고 뾰족하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은 콧볼이 방방하면서 예쁜 게 좋은 것인데, 그거의 가장 큰 원인은 이코 주위라든가 치조골 돌출로 인해서 코퍼짐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콧볼이 방방하면서도 코의 기운이 아주 좋으면서도 입술의 기운이 서로 상응하여 코가 그렇게 커져 보이지 않고 퍼져 보이지 않는 코를 만들면 좋은 관상과 예쁜 얼굴을 이렇게 같이 좋은 효과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관상과 예쁜 얼굴이 어떤 점에서 차이 나고 어떤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